네, 앞으로 들불축제에서 오름블록기를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폐지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결국 불을 놓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제주시가 수기형 원탁회의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한 건데요. 25년 역사를 이어온 들불축제의 상징이던 오름블록희가 사라지면서 들불 없는 들불축제가 됐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지난 1997년부터 시작된 제주 들불축제. 하지만 올해는 축제의 핵심 콘텐츠인 오름블록희가 전국적인 산불 경보 발령으로 취소됐습니다. 또 최근 기후위기로 블록희가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며 축제 지속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제주시는 들불축제 수기형 원탁회의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받아들여 축제는 지속하되 블록희 행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반영해서 다음 축제 때부터는 탄소 배출, 산불, 생명체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오름블록희는 볼수 없게 될 예정입니다. 또 내년에는 들불축제를 개최하지 않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 등에 집중해 대대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새로운 방식의 들불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들불축제는 달집 태우기 행사로 시작했다며 불을 놓지 않는 대신 민속적 가치를 지키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주 들불축제의 운영 방향을 생태적 가치에 부합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새로운 방식의 축제로 설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1997년부터 25년을 이어온 제주 지역 대표 축제인 제주 들불축제가 이제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의 상징이자 핵심 프로그램인 오름블록희가 사라지게 된 제주 들불축제. 들불 없는 들불축제로 전락하면서 들불축제라는 명칭을 계속 써야 할지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